대기업 면접관은 딱 세 가지만 봅니다. 어느 대기업이든 면접관은요,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요, 품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몇 분 만에 그 사람의 품성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억울하지만 이 외모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걷는 자세,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시선, 말하는 태도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는 연기나 다름없습니다. 본인은 절대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지 못하지요. 모의 면접 장면을 촬영해서 보거나 주변 동료나 선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 능력입니다. 이 친구가 우리 회사 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거죠. 이것은 말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자는 미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누구인지, 어떤 업무 능력이 필요한지 준비하고 예상 질문을 뽑아서 연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소통 능력입니다. 기존의 회사 직원과 어울릴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죠. 대기업일수록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이 군대같이 위기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인지, 인하와 협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미리 그 회사에 다니는 선배를 수소문해서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이라도 기업 문화에 따라서 원하는 대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대그룹에 지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생신으로 저녁 약속이 있는데 상사가 갑자기 당일 야근을 하라고 합니다.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